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요약집 농지법을 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182쪽 요약집을 정리하도록 하죠. 182쪽 보면 농지법이 나오죠. 이 농지법은 부동산법 40항 중 두 문제 나옵니다. 문제 난이도를 보면 함제는 아주 쉽게, 함제는 약간 중급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함제 정도로 꼭 마치도록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182쪽 보면 이 농지법상 바로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할 수 있는 자, 바로 소유할 때에 면적에 관계없이 몽땅 취득 소유해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 이 자를 농업이라 합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농업인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그 요건을 자주 출제해왔고 그랬으니까 여러분께서도 그 요건을 좀 꼼꼼하게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농지가 있는데 이 농지 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 수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1,000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자 또는 단형생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자이면 농업인의 지위가 인정되고요. 이 수치, 그 다음에 이 농지 위에다가 버섯 재배사, 비라우스 이런 걸 설치합니다. 그래서 시설 농업을 하는데요. 이 시설의 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상이다. 거기에다 이렇게 농작물 경작, 단형생 식물을 재배하고 있으면 농업인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숫자 알아두시고, 특히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바로 이 둘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업무를 만들어줍니다. 농지업무. 농지업무를 신청하면 농지업무를 만들어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도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합니다. 가축 사유. 그래, 거기 보면 가축을 사육한다라고 할 때 큰 짐승, 집에서 기르고 있는 큰 짐승을 대가축이라 하는데요. 소, 말, 젖소 이런 것들이 대가축입니다. 대가축은 2두, 중가축 돼지, 염소 이것은 10두, 두자가 머리두죠. 대가리두죠. 그 다음에 소가축, 적은 짐승을 소가축이랍니다. 토끼 같은 거 이것은 100두. 그 다음에 집에서 기르고 있는 날개 있는 짐승을 가금이라 하는데요. 타고오리, 타조 같은 거. 이 가금은 1,000수, 1,000마리죠. 그 다음에 꿀벌. 이것은 여왕을 유지로 해서 군집생활을 하니까 십구이란 말씀입니다. 무리군자 써서. 우리는 흔히 바로 한 통을 친다, 두 통 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군이라 합니다. 십군을 사육하고 있으면 농업인의 지위가 인정되고요. 이거 좀 어렵지만 숫자를 외워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A가 축산을 하고 있는데 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가서 종사합니다. 종업원 한단 말이죠. 과거에는 머슴살이 한다고 그랬고 요즘에 용어를 바꿔서 종업원 생활을 한다죠. 그래서 바로 그 축산업에 1년 중 120일 이상 종사했다는 증서 발급받을 수 있으면 농업인 지위가 인정됩니다. 이 숫자도 중요합니다. 며칠상 종사한 사실이 있어야 되냐? 120이다. 이 수치를 꼼꼼하게 기억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농부 밑에 가서 역시 농사일을 합니다. 속된 말로 그 종업원으로 가서 고용해가지고 종사합니다. 이때 농업에는 1년 중
며칠상 종사한 사실이 입증되면 농업일 주가 인정되냐? 90일입니다. 90일. 90일상 종사한 사실이 입증되면 농업일지를 인정받아요. 그래, 농업하고 축산업은 뭐가 노동 강도가 더 세다는 걸 암시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농업이 더 고단한 일입니다. 힘들다 그 말이죠. 그래서 90일만 종사해도 되고, 축산업은 좀 농업에 비해서 좀 쉽단 말이죠. 그래서 120일을 요구합니다. 수치를 좀 기억할 때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농업 경영을 통해서 자기가 농사 지었단 말입니다. 농업 경영을 통해서 농사 지어가지고, 그 말에 농업 경영을 통해서 1년 중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올렸다. 그런 사람이면 농업인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이 숫자 가지고도 출제한 바 있어요. 그래, 농업인의 지위를 정확하게 기억하도록 하셔야 되겠고, 이해도 곁들여서 있어야 되는데요. 이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농업인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가축 일두를 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꿀벌을 11군을 사육하고 있으며, 이 자가 농지 500종부터 땅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랬다면 농업이니까 아닐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하나 충족됐으니까 농업이 된다. 이렇게 하나 요건만 충족하면 농업이 된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때 농업인의 지위가 인정되면 신규 농업인이 됐던 기존 농업이 됐던 이런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해서 농업 경영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면적에 제한받지 않고 몽땅 취득 경영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면적 제한 없습니다. 제한 없고요. 이때 이 농업이란 자가 이 농지가 나와가지고 갑의 것인데 이걸 자기가 취득하려고 한다. 농지를 취득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 전국적으로 매매 같은 걸 체결해가지고, 뭐, 증여야, 공짜, 이 갑이 이 농업인 사람이 A라 합시다. A라는 사람하고 둘이 A인 관계면 공짜로 명의 줄 수도 있겠죠, 소유권. 그쵸? 그래, 그래서 같이 결혼하자 또 성의, 그, 할 수 있고. 그래, 아무튼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한다. 라고 할 때는 바로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 신청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이 나오면 바로 그걸 첨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첨부해서 내야 등기소장이 완료해주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해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 이 농업인도 농지를 취득하려 할 때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요구받는다. 이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 신청할 때에는 이 농지 취득에서 농업 경영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 첨부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시합니다. 이때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 농업 경영 계획서에다가 적어야 할 내용이 있어요. 적어야 할 내용. 기재사항이랍니다. 적어야 할 내용. 적어야 할 내용. 기재사항. 기재사항은 지금 이 파트에서 출제가 될 건데, 우리 기재사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이 농지를 취득해 나가고자 할 때 이 농지 면적을 기재합니다. 취득하려는 농지 면적, 취득하려는 농지 면적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농지 취득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해놨습니다라는 노동력 확보 방안, 기재합니다. 나하고 부인하고 애들하고 같이 농사 지겠다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노동력 확보 방안, 그리고 농업기계, 장비, 시설 확보방안, 그래, 호미, 뭐, 삽,
경운기, 뭐 탈곡기 이런 것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빌려 쓰기로 했습니다. 이런 그런 것들을 기재하고요. 그다음에 이 농업이라는 A층과 이미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있다면 그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를 기재합니다.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용 실태 이걸 기재해서 첨부하여 바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해요. 이때 발급은 누가 해주기에 그자한테 신청하느냐?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권자는 이 농지 소지관을 시면 시장한테, 구면 구청장한테, 여기가 무슨 군이다? 군이면 군수한테 갈까요? 군수한테 가는 게 아닐까요? 여기가 저기 무슨 군이다. 군에 있는 농지다. 그때는 군수한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할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게 군 쪽에서는 군수가 아니고 이 농지가 읍에 있다. 무슨 읍에 있다. 저기 뭐 세종특별자치 아무튼 무슨 읍이 있다. 읍이 있다면 누구한테 가냐? 읍장. 그다음에 그 면에 있다면 면자. 이 농지가 면쪽에 있다 그러면 면자. 이렇게 이게 중요해요. 그래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자한테 가지 군수 절대 아니다 이거 아시고 농지 세지관을 이때 이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에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시하면 이 친구들 농지법령에 근거하여 그 발급 기준을 검토해서 바로 며칠이면 발급을 결정해서 이렇게 신청인한테 알려줄까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지금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서 써놓고 왔습니다. 며칠만 기다리면 답 나오게 돼 있을까요? 오, 그래가지고 중개 해먹을 수 있을까? 오, 그래가지고 해먹을 수 있을까? 오, 틀렸어요. 오, 그렇게 기다릴만 해요? 30이나 기다릴만 해요? 속 터져버리지? 그렇지. 오, 거의 근접했어. 4일. 자, 며칠이요? 4일. 성일 급하신 분들은 4일도 못 참습니다. 그냥 오늘 발급 신청하면서 내일 또 나왔는가 전화했었고요. 막 달려가고 그렇죠. 급하니까 마음이. 그래서 늦어도 4일이면 발급을 결정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며칠이요? 4일. 자, 이렇게 이제 만약 발급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걸 받아다가 등기 신청할 때 첨부서 돼야 등기사장이 농지단 소유권 이득을 완료해 주죠. 그러므로써 농지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농업 경영계획서에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죠. 어떻게 그 농사 지겠다. 이런 것들 다 기재해서 쓰거든요. 아, 그래. 이때 농작물을 뭘 경작하겠다. 이런 거 다 씁니다. 여기다. 이걸 제출받았던 발급권자 있잖아요. 이거 그동안 법에 그런 근거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법을 만들어서 개정해가지고 야 너네들 이거 받았다면 농업 경영계획서 받아놨다면 10년 동안 보존해라 이렇게. 몇 년 동안이요? 이번에 이거 신설했으니까 중요합니다. 10년간 너네들 버리지 말고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담당자들이 이분 바로 농업 경영 계획서대로 농지 취득해서 농업 경영하고 있는가 이걸 가서 실사를 나가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해요. 그래서 농업 경영 계획서대로 농사 안 짓고 풀밭을 만들어놨다 그러면 왜 안 짓니까? 농사 안 짓고 있습니까? 해서 바로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래 이때 정당한 이유 없이 농업 경영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풀밭을 만들어놨다 그러면요 이 농지를 처분해야 돼요. 처분해야 돼. 관할 시장수 구청장 이거 농사 안 짓고 있었구나라고 인정해버리면 풀밭이다 인정해버리면 바로 1년 이내 농지 처분을 해야 하고요. 만약 1년 이내 처분하지 않으면 바로 시장수 구청장께서 왜 안 팔고 있었습니까? 빨리 파세요. 라고 농지 처분 명령을 보내요. 이 농지 처분 명령을 보낼 때 6개월 내에 파세요라고 보냅니다. 알겠죠? 그때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안 팔고 멍 때리고 있다. 그러면
어때? 6개월 지나면은, 6개월 지나버리면 바로 이 명령을 강제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나가요. 뭐가 나간다고요? 이행 강제금이 부과돼 버립니다. 이행 강제금은 우스운 제도입니까? 무서운 제도입니까? 그래요. 이건 아무튼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여기 봐보세요. 이 명령이 이행될까지 돈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 이 자본주사에서 야, 돈 내라. 공짜로 1,000만 일단 내라.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 이 농지 개별 공시가 지금 그 처분 대상이 10억짜리다. 그러면 10억에 바로 20%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개별 공시가의 20%. 그러면 얼마를 때려버리냐? 2억을 때려버린 거예요. 한번 때릴 때게. 또 이게 그냥 2억짜리다 그러면 그거 20%. 그러면 엄청 세죠? 자, 이렇게 이행 강제금은 그 농지가에 몇 퍼센트를 때린다고요? 20%를 때려요. 그거 한번 때리고 말까요? 그 명령이 이행될까요? 반복 때릴까요? 오, 맞았어. 이제 공부가 되니까 탁탁 알아드시네요. 그래, 이행될까지 반복해서 때리는데 그때 부과 횟수는 매년 몇 회씩 반복 부과할 수 있을까요? 다시 제가 잘 안 들려. 뭐라고요? 1년에 몇 회? 오, 좋았어. 이래. 그렇죠.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 이해 어떻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환청이겠죠. 환청이. 제 귀가 좀 잘못됐어. 고장나. 여러분은 말 정확한 것 같은데. 그래. 1년에 한 번씩. 그러나 건축법에서는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부과하게 됩니다. 건축법상 일반 건축물 건축주에게도 이행 강제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는 1년에 2회. 농지법은 1년에 한 차례씩 반복 부과할 수 있어요. 왜 이행 강제금을 냈다? 그러면 얼마나 좀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행 강제금 부과받기 싫으면 6개월에도 팔 수 없겠다. 팔려고 내놨는데 누가 사가지 않는다. 그래서 명령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꺾지 하지 말고 바로 이 농지 처분 명령 받았던 에이더 6개월 지날 때까지 멍때리고 있지 말고 여기에다가 그 농지 사달라고 해라. 이게 매수인데요. 어디다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 대단하시네요. 한국 뭐라고요? 좋습니다. 한국 토지주동사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에 그럼 틀리고 한국 농어총사에게 바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국 농어총사에게 매수 청구를 하여서 협의 중에 있다면 6개월이 지나도 이행 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농어총사는 매수 청구를 받게 됐다면 법적으로 매수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의무는 알겠죠? 예산이 뒷받침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데요. 이때 매수할 때게 값을 높게 쳐줄까요? 싸게 칠까요? 값을. 그렇죠. 오, 대단하시다. 그래, 싸게 칩니다. 바로 그 사게 될 때는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사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개별 공시가. 시가도 아니고 개별 공시가.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드리거든요. 근데 이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농지가를 계산했더만 바로 10억이에요. 근데 인근의 똑같은 농지 거래의 가격을 봤더니 실거래가를 봤더니 7억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 낮은 가격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해도 합법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 농지 아까 처분 의무가 발생했다면 1년에 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니까 실사 나가봤어. 이 친구가 팔았는가 안 팔았는가 시장수 구청장이 명령 때리려고 갔더니만 놀랍게도 이 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사. 뭐 짓고 있다고? 농사. 오, 농업경을 하고 있네요. 풀밭이었는데 농업경을 하고 있어. 그러면 또 이 친구가요, 여기다가요, 한국 농어총사에다가 팔아달라고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 가서 보니까 농사를 짓고 있다든가 아니면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때는 직권으로, 여기 봐봐, 직권으로 이 명령을
이 명령을, 처분 명령을 내리지 않고 3년간 유예 조치할 수 있어요. 처분 명령을 몇 년 동안 유예 조치할 수 있다고요? 3년 동안 유예 조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농지 처분 명령을 3년간 내리지 않고 지켜볼 수가 있어요. 오, 지켜봤더니만 정말 성실한 농업 경영한다. 농사 짓고 있다. 풀밭을 다 밀어가지고. 그러면 그 처분은 면제 등으로 간주해서 그냥 계속 농사 짓게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되면 좋겠고요. 이제 금방 이 농업 경영계획서 이거 꼭 기재할 사항 세 가지. 보존 기간 10년.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이걸 꼭 깨뜨리고 계시면 좋겠고. 여기 이 파트에서 꼭 함께 나올 거예요.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권자는 누구냐? 발급권자는 시장, 농지 소지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시다. 이걸 군수가 절대 아닌 것이다. 이거 아시고. 이때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발급을 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 어떨 때는 농지 이렇게 취득할 때, 농지 취득할 때 바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요하지 않는가. 바로 그 취득하려는 주체가 국가다, 지방자치단체다, 여기 한국농어총사다, 한국농어총사다, 한국농어총사다. 이네들이 농지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요할까요, 안 할까요? 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어떠한 사유로, 어떠한 경우수로 농지를 취득하게 될 때는 농업 경영 계획서 플러스 농취증 발급을 요구받지 않는가. 이 농취증 발급을 요구받지 않으면 농업 경영서 자체가 들어갈 수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 농취증 발급을 요하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국가가 취득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다, 또 한국농어총사 취득한다, 그럴 때는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이 상속으로 넘겨받습니다. 그때 상속으로 넘겨받아서 여러분이 상속을 통해서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요하지 않습니다. 상속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A 농업법인, B 농업법인인데 이네들이 농지 가지고 있던 거 이렇게 흡수합병 해버립니다. 흡수합병. 그래서 농업법인은 합병이 있었다. 농업법인은 합병이 있었다. 농업법인은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한다. 그때도 바로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뭐 썼다? 합병.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농지 전용,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 협의입니다. 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할 때도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그래, 이 농지 협의에 마친 농지는 주로 어디에 있느냐? 주거적, 사업적, 공업지에 있는 것들이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그래, 주거적, 사업적, 공업지를 지정할 때 그 안에 농지가 편입되면은 농지 전용 협의를 하게 돼요. 농림축산심의안하고 누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을 지정한가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란 이 용도적은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법령에서 공부했는데 바로 주무장관, 장관이 그 일을 합니다. 장관이 18명 계신데 그런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을 지정할 때는 누가 지정할 수 있을까요? 장관죠. 오, 좋아요. 국토교통부 대단하십니다. 이제 실력이 쌓이니까 금방 이야기가 통하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단체장도 지정할 수 있죠.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사, 시장수, 구청 얘네들이 있는데 얘네들 중 바로 누가 지정할 수 있냐? 시도사하고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어요. 그네들을 지자체에 합니다. 그네들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농지가 포함이 되어서 지정을 하려 한다. 그때는 바로 이 도시군가로 결정할 때요, 협의 심의 걸쳐서 결정고시 한다는 거 알죠? 그때 협의할 때요, 관계, 여기 그 농림축산심의안하고 농지전용 협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협의 걸치고 심의 걸쳐서 딱 결정해서 주거상업공업지다라고 고시해버리면 그 안에 편입된 농지는 이렇게 편해.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라고. 뭐라고?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 그래서 그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요한 데가 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이 경매에 들어가서 농지를 하나 낙찰받았는데 그 농지에 대한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농지의 용도지를 보았지만 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있다. 그럴 때는 경매 법원에서 야, 너 언제까지 농지증 발급받아서 내라. 내자 하면 낙찰하가 내지 않는다. 보증금 10% 해소해버린다.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알겠죠? 여기까지 연결해서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 아무튼 이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때도 바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요하지 않느냐? 바로 이 담보농지를 취득할 때, 담보농지. 뭔 농지? 담보농지가 뭐냐면은, 이거 봐봐요. A라는 농업인이 있었어요. 자기가 가진 농지가 있는데, 이 농지만 가지고 있지,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라든가, 은행 같은 데 가서 돈을 좀 융자합니다. 아, 융자받습니다. 거기 영농자금을 쓰려고 융자받는데, 그네들이 돈 함부로 빌려줍니까? 담보물 제공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지에다가 담보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저당권을 딱 설정해 줬습니다. 을굴 안 했다가. 그런데 이 농업인인 이 친구가 아까 그런 채권자에게 바로 변제 기간 내에 변제를 못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까 은행이라든가 농협 같은 데서 그 농지를 저당권 신청해서 경매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날려버립니다. 근데 아무도 누가 안 물어가요. 낙찰이 안 되고 있어요. 유찰 누가 안 찍어가네요. 이해상 유찰되면 채권자가 농협이 또 아까 뭐 그 은행이라는 아까 채권자 있죠. 저당권자. 그네들이 직접 들어가서 입찰해 가지고 낙찰해서 찍어가는 거예요. 이걸 바로 은행 등에 한 담보농지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담보농지. 은행 등에 의한 담보농지를 취한다. 그네들이 농지를 취할 때는 농지증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경우가 있고요. 담보농지 취할 때 또 어떨 때도 이 농지증 발급을 요하지 않느냐. 시효 완성. 뭔 성? 시효 완성. 여러분이 민법을 공부하셔서 아실 거예요. 이제 이 취득시효라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고 점유 취득시효가 있어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몇 년 동안 바로 소유권 이등기 쳐놓고 자기 농지냐 평원 공연하여 농사 쳐보면 자기 것이 될까요? 오, 좋았어. 점유 취득시효는 오, 좋았어. 그래, 그때 점유 취득시효로 농지를 취득하게 된다. 그때도 장미로 등기를 치지 않겠습니까? 이전기. 그럴 때는 농지증 발급받아서 낼 필요 없다. 이겁니다. 알겠죠? 시효로, 바로 시효 완성으로 농지 취득할 때는 농지증 필요 없다. 그래요. 그 다음에 수용. 그 어떤 공공사업, 공익사업을 할 때에 시행자들이 수용하지 않겠습니까? 수용을 통해서 농지를 취득할 때도 농지증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공유수면 매립농지를 취득할 때도 농지증 필요 없어요. 무슨 농지? 공유수면 매립농지. 이런 농지를 취득할 때도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필지가 A, B, C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요. 3분의 1씩이야. 이번에 잘라서 각자 명의로 돌려치자. 그렇게 공유농지를 분할해가지고 취득할 때도 농지증 필요 없다. 이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이 여섯 가지 경우는요, 이 여섯 가지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등기할 때 바로 제출해야만이 등기를 해주는데요. 근데 이것은 낼 필요 없다는 겁니다. 농업 경영계획서는 낼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무엇은 낼 필요 없다고? 농업 경영. 왜? 이 여섯 가지 경우는 거창하게 농업 경영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농업 경영서는 낼 필요 없지만 농지증은 발급받아서 내야 등기 주겠다는 게 있어요. 여섯 가지. 몇 개가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여섯 개. 이런 여섯 가지 경우에는요, 바로 농업 경영서를 낼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발급 여부는 더 단축됩니다. 며칠이면 발급 여부가 결정나냐면은 이틀이면 나와요. 이틀. 며칠이면 나온다고요? 이틀. 그런 경우가 여섯 가지가 있다 할 수 있는데 여섯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이 학교 등이 학교 등이 농업 기자를 생산하는 그런 단체에서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농업기 실습지, 시험지, 이용구지 이런 종묘 생산지로 쓰려고 한다. 이런 용지로 쓸 때는 바로 거창의 농업 경영을 하고는 아니죠. 실습지, 이용구지, 실습지로 쓰려고 한 거죠. 그때
이렇게 학교 등이 실습지, 연구지 등등 이런 용료로 쓰려고 한다. 그때도 바로 무엇은 발급받아야 된다고? 농취증은 발급받아야 되지만 뭔 낼 필요 없다고요? 농업 경영에서 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거 이게요. 주말 체험 영농, 주말 체험 영농. 그래, 주말 체험 영농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 농업인이 아닌 개인, 그러면 농업이 아니면 비농업이거든, 우리 도시민들이요. 농업이 아닌 개인이 주말 휴일 등을 위해서 바로 취미 활동, 여가 활동 차 그 농지 취득해서 쓰려고 하는 것들이 주말 체험 영농인데요. 이때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여 농지를 비농업이 취득하려고 한다. 그때는 면적의 제한을 받죠. 몇 조금부터만 취득해서 주말 체험 영농으로 이용을 허용합니까? 우리 농지법에서. 오, 좋아요. 역시 대단하시다. 1,000조금부터 미만. 1,000조금부터 미만은 바로 같은 세돈이다. 엄마, 아빠, 딸, 아들이 같은 세돈이라면 각자 1,000조금부터 미만일까요? 같은 세돈이면 합산해서 1,000조금부터 미만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농업이다. 내가 지금 농지를 한 500조금부터를 사놨다. 주말 첨농을 하기 위해서. 그래, 그런데 어디 경매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찍었는데, 그 면적이 남편이 진짜 찍었습니다. 700이다. 700짜리 찍었다. 700점부터. 그럴 때, 뭐 하려고 취득합니까? 라고 농취증 발급받아서 내려고 농업경서 낼 때게 바로 주말 첨용농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농취증 안 내줘 버리는 거예요. 합산해보니까 아까 자기가 부인이 얼마 가지고 있었어요? 500 가지고 있었죠. 이번에 경매 나왔던 거 하나 찍었는데 700짜리 나왔다. 이거 주말 첨 농농하겠다 하면 그때는 안 내주는 거예요. 이해 돼요? 네. 합산해보니까 1,000점부터 초과해버렸잖아요. 그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산한다 이것도 아시고, 이런 주말 첨 농농을 하기 위해서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거 아셔야 돼. 농취증은 발급받아서 등기할 때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낼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무엇은 낼 필요 없다고? 농업 경영서는 낼 필요 없다. 그렇죠? 그때도 발급시는 드라마 이틀이면 답 나온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일반 사인들이요, 농지를 합법적으로 전용하려면 이거 받아야 돼요. 농지 전용 허가 신고 이걸 마쳐야 돼요. 알겠죠? 농지 전용 허가를 마친 농지, 농정 신고를 마친 농지 취하다, 그때도 농업 경영서 낼 필요 없어. 왜? 이거 농지 전용하려고 취득한 것이거든요. 전용하려고 취득하니까 그때는 농업 경영서는 낼 필요 없지만 농취증은 발급을 요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해. 이거 아주 중요해. 농지는 허가 마친 농지, 농지는 식물 마친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은 발급을 요하지만 농업 경영서는 낼 필요 없다. 근데 아까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바로 농지 취득 자격증은 발급 자체를 요하지 않는다. 이거 알겠죠? 이걸 잘 비교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이 있어요. 농지라도 어느 지역에 있는 농지가 더 바로 농지로서 훌륭할까요?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일까요?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일까요? 그렇죠. 농지로서 정말 가치가 있고 농지로서 정말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은 농업진흥지역이다라고 지정해서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는 바로 농지로서 좀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개발 목적으로 접근하면 그런 것들이 더 개발이 쉬니까 땅값은 더 상승이 높긴 해요. 그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곳에서 산 언저리에, 산 언저리가 있다. 이게 산 언저리는 경사가 엄청 세죠. 그렇죠. 여기다 이렇게 경작을 하려고 농지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경사율이 상당히 세단 말이에요. 최상단부터 최하단까지 그 경사율이 15% 이상이다. 이런 것들은 어때, 경영을 할 때 계획경을 하기 힘들어요. 계획경은 여기 마을에서 여기 농지까지 접근을 하는데 여기 산 언질에 계곡이 있어서 여름에 장맛비가 내려오고 그러면 이렇게 경홍기 몰고 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양기 몰고. 그래서 이건 정말 영농하기 힘들다라고 영리 분리 농지로 이렇게 정해진 게 있어요. 이것들을 바로 이렇게 편해 농업진흥적 밖에 있는 농지로서 그 최상단부터 최하단까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다.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농지를 취득할 때 농취증 발급을 요한데 계획적으로 농업 경영을 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농업 경영서 제출은 요하지 않는다. 그래,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떨 때도 바로 농지증 발급을 요하지만 농업 경선 낼 필요 없냐면은 농업 개발 사업주가 안에 1500톤부터 미만 농지 취득할 때 그럴 때도 바로 농지증 발급받아야 되지만 농업 경영선 낼 필요 없습니다. 특히 여기가 계획관리기다. 여기가 계획관리고 자연녹지기다. 이 계획관리하고 자연녹지은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어지는 용도지기예요. 여기 농지가 있다. 그런 농지를 여기에서 취득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어디서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뭐 하려고? 그 주공 아파트 같은 질 비축용으로 쓰려고. 뭔 용지로 쓰려고? 비축용지로. 비축용으로 쓰기 위해서 한국 농어청사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할 때는 바로 농업을 경영하려고 취득한 게 아니고 주공 아파트 질 용지로 비축하기 위해서 취득한 만큼 그때는 농업 경영서 제출은 요하지 않지만 농지 취득 자격증만 발급받아서 등기증할 때 내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알겠죠? 여기까지가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과 관련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농지법 제8조에 있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규정은 무슨 지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는 전면적으로 적용 배제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도시 안에 있는 농지 중 녹지가 안에 있는 거, 녹지적 안에 있는 농지는 바로 농지 취득하려면 농지증 발급받아서 내야 돼요. 다만 이 녹지적 안에 있는 농지라도 여기 안에 있는 땅에다가 공업 만들자, 도로 만들자라고 국토협상 도시군계획을 위반해서 결정고시 해놨네요. 이런 시설 부지를 도시군계획 시설부지라 하죠. 이런 시설 부지에서 도로 만든다, 공업 만든다 이걸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라 합니다. 자, 아까 그 도로 만들다, 공업 만든다라고 할 때 도시군가로 위반해서 결정고시 하거든. 그때 결정권자가 국토교통장 시도사 대도시장 있는데요. 그때 결정할 때 협의 심의 걸쳐서 결정고시 하죠. 그때 협의할 때요. 그 시설부지에 편입될 땅 중에 농지가 편입된다. 그럴 때는 미리 농지 전용 협의를 농림축산심의장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 협의 걸쳐가지고 딱 해서 시설 결정고시 하면 그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농지는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다 그래요. 그래서 그 농지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해서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증 발급을 요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농지증에 대해서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런 내용이 몇 페이지 있나요? 180. 예, 요약집의 제 것은 186쪽부터 쭉 말씀드렸어요. 184쪽에도 있고 알겠죠? 쭉쭉 종합적으로 쭉 말씀드렸으니까 그것들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우리 농지법 182쪽에서 바로 농지에 해당하는 것하고 농지에서 취해되는 것 가로 1번과 2번을 또 한번 체크해 봅시다. 이 농지법의 적용 대상이 농지입니다. 그래 전국에 있는 토지가 있죠. 이렇게 전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은 국토의 계획 및 법률이고 그 국토 중에서도 우리 농지법은 농지인 땅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농지법의 1조부터 끝쪽까지는 농지에 대해서만 적용. 그러면 이때 농지가 아닌 땅은 농지법에 있는 규정 전혀 적용되지 않는데 농지가 뭔데 이게 뜻이 규정되어 있어요. 또 농지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게 농지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1. 자 지목이 지목 공부했죠? 여러분들 토지의 주 용도에 따라서 토지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토지 용도인데 뭐 좋은 일 있었어요? 자 지목이라는 것은 28가지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십시다. 이 땅이 지목이 전이다. 이 땅 보니까 지목이 답이다. 이 땅 보니까 가순이다. 그러면요 이유 불문하고 일단 농지로 간주합니다. 알겠죠? 뭐가 된다고요? 농지가 된다. 전답 가서는 농지다. 그럼 이제 이 3개 빼면 28가지 지목이 있다 했는데 25개 지목이 남았죠? 이 25개 지목 중 임야 빼고 뭐 빼고요? 임야 빼고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습니까? 24개 남았죠? 그래 전답 가수원 빼고 임야 빼고 그러면 24개 남았네요. 24개인 지목이 있는데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가서 보니까 실제로 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어요. 다녀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를 계속적 기간이 3년 이상이다. 그러면 농지화 된다. 몇 년 이상이면? 3년 이상이면 농지화 되고요. 3년 미만이면 농지가 아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지목이 임야라고 하는 산은 말입니다. 바로 산지갑상 산지녀 화가 등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이렇게 개간해가지고 농작물 경작하고 있어요. 단에서 재배하고 있어요. 그래 그것도 농지를 인정해버리면 산을 갈아엎고 날쳐버릴 겁니다. 날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 어때? 나무가 잘 자라게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이 산 주인이라고 해서 막 갈아엎어가지고 농작물 경작하고 해버리면 대한민국 산은 다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엉망진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목이 임야는 야 산지협상 산지녀 화가도 거치지 않고 여기다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개간해가지고 탄소를 재배하고 있다. 그 기간이 3년, 4년, 5년이 됐던 불만하고 절대 농장이다. 알겠죠? 이걸 알았어요. 무엇은 아니다고 지목이 임야에 터지 알겠죠? 산지녀 화가를 거치지 않고 했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요 최근에 특례를 둬가지고 산지협상 특례를 둬서 야 이렇게 옛날에 자기 잘못도 없이 옛날 어르신들이 불법으로 개간해가지고 산인데 지목이 임야인데요. 바로 그 산을 싹 밀어가지고 바로 농작물을 경작했더라고 밭으로 이용하신 분들이 많았어. 알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 산지갈법 저 부칙에다 특례를 둬가지고 야 이름들은 그냥 대체 살려면 조성만 되면 그 지목을 바꿔줘보자 전으로 이렇게 최근에 그런 특례를 한번 적용해서 한식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건 별도계를 하고 임야 이거 알아셔야 돼요. 신공으로서 이것은 농장이다. 그다음에 이제 농지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도 농지냐?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농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농지에다가 빙하수를 설치했던 부지가 있다. 축사를 설치한 부지가 있다. 농막을 설치한 부지가 있다. 또 물을 들여오는 양수 시설 있다. 물을 빼는 배수 시설 있다. 이런 것도 다 농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간이 퇴비장이 설치되어 있다. 그 다음에 액비 저장조가 설치되어 있다. 등등등.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도 뭐가 된다? 농지가 된다. 농로도, 수로도 다 농지에 끌어오게 한 그런 수로, 농로도 바로 농지로 본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금방 단형성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도 농지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단형성 식물이라는 것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건데 과수, 유실수, 뽕나무, 약초, 인삼, 잔디 이런 것들 다 단연성 식물이에요. 그 다음에 관상용, 그 다음에 조림용 묘목과 그 수목과 묘목도 다 단연성 식물인데 특히 이 단연성 식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식재하고 있는 토지는 농지가 아니에요. 어떤 목적으로 식재하고 있으면 농지가 아니냐? 그 적용 목적으로. 무슨 목적으로? 적용. 우리 그 아파트 사지 가보면요. 적용 목적으로 쫙 심어놓은 땅 있죠? 그런 묘목 같은 것, 나무 같은 것, 간상수 같은 것 있죠? 이게 재배해 놓고 있는 목적이 적용 목적으로 식재하고 있는 땅이 있다. 그것은 절대 농지 아니다. 이걸 가지고 작년 한번 출제했습니다. 알겠죠? 그 정도를 취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2번 농지가 절대 아닌 것 세 가지가 어마어마한 중에 아까 했어 농지가 되지 않는 것 바로 지목이 전답 가손이 아닌 그런 이목 지목이 전답 가손이 아닌데 농작물 경작 장애성 재배가 3년 미만이면 농지 아니다. 또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 갈립상 산지형 화가 등을 거치지 않고 그 농작물 경작 장애성 재배하고 있어도 절대 농지 아니다. 그 다음에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는 우리 목장용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목장용지 알죠? 여러분들이 그 공부했죠? 지목에 대해서 공부했을걸? 그렇죠? 28가지 그 시험에 꼭 한 문제 나오는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 초지법에 의해 풀초자 풀을 재배하기 위해서 뭐 하려고? 소 먹이 사료로 쓰기 위해서 그러면 젖소 또 말 사료로 쓰기 위해서 풀을 기릅니다. 그때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는 절대 농지법상 적용돼서는 농지 아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작경이란 것은 농업인이 직접 자기 소유 농지에서 농사일을 하는 거예요. 상시 종사하면서 이게 작경이 스스로 자 경작한다. 그런데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서 좀
인건비 주고 노동력 좀 사오죠. 그때 자기 노동력 얼마까지 투하하고 농사지면 작용을 보는가? 2분의 1. 그래. 얼마요? 2분의 1. 그 다음에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단위에서 해배한 것도 작용을 보고요. 2번. 위탁 경영.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와요. 위탁경영이라는 것은 이 A라는 농업인이 있다 합시다. A라는 농업인인데 소유하고 농지를 자기가 직접 작용해야만이 농지 소유를 계속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원칙은 다른 한테 보수 주고 바로 농사를 맡기는 위탁경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알겠죠? 다른 한테 보수 주고 인건비 주고 바로 농사일을 전별부를 맡기는 위탁경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외주로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넘어가서 보면 어떨 때는 허용되냐? 자, 아무튼 그냥 들어보세요. 자, 위탁경영 허용사유가 시험에 잘 나와요. 위탁경영 허용사유. 어떤 사유가 있으면 위탁경영이 법적으로 허용되느냐. 이 A라는 사람이 농지 소유자인데 다른한테 보수적 와서 좀 농사를 좀 해주라 이렇게 할 때 바로 법적으로. 그럴 때 위탁경영이 허용돼서 맡길 때는 그 농지 소유자가 계속 소유를 해도 됩니다. 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농지 소유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지금 교도소에 갔어요. 교도. 그래 A라는 사람이 옆집에 있는 소를 한 마리 잡아다가 묵어버렸어요. 모르게. 그럼 어때? 철도죄로. 잡혀가겠죠. 그래서 교도소에 수용당했습니다. 교도소 수용 또 구치소 수용 보호 감옥시설 수용당했다. 그때는 어때요? 가서 감옥 살아야 되죠. 그때는 법적으로 위탁경영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A라는 사람이 바로 국외 해외여행입니다. 국내 여행 안 되고 해외여행을 몇 개월 이상 다녀오겠다 그러면 법적으로 허용하느냐? 오 그래 3개월. 이 농지라고 하는 것은요,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땅인데요, 거기는 잡초가 항상 번상의 십상입니다. 잡초. 뭐가? 잡초고 농작물은 전쟁하면요, 잡초가 이겨버려요. 알겠나요? 누가 이겨버린다고? 잡초. 그래서 이 농지 소유자가 한 3개월 동안 관리를 안 하면 풀이 바로 농작물을 제압해가지고 풀밭에 있어. 그래서 3개월 이상 해외여행 갔다 오려면 맡겨고 가도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몇 개월이요? 3개월. 그리고 이 A가요 농사를 짓다가 막걸리 한 3병 마시고 가다가 바위에다 물을 쳐버렸어. 막걸리 마시고 가다가 그래서 무릎이 깨져버렸네. 이걸 부상이라고. 부상 뭐라 한다고? 부상. 부상해가지고요 부상당해서 3개월 이상 치료해야 한다. 그때도 위탁경을 허용한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바로 부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A가 말입니다. 지금 젊은 친구인데 대학교 졸업하고 시골 농사 짓다가 밤에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노숙을 합격해 버렸어.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그러면 어때요? 노숙을 갔다 와야 되겠어? 농사 계속 지게 해야겠어? 법에서요. 그렇죠. 너 농지 뜨지 말고 계속 농사 지라. 그러면 농지 다 팔고 와야 된다. 이러면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 너 취약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 맡겨놓고 가도 된다. 이렇게 취약. 알겠죠? 취약 때문에 한다면 괜찮다. 또 이 친구. 바로 A라는 사람이 농지 소유자인데 농사 짓다가 지방선거에 있어가지고 군소에 출마했어. 오 군소 돼버렸네. 선거를 통해서 공직에 취임했어. 군의회 됐다든가 뭐 지방의회 의원이 됐다 지방선거 등등. 아무튼 선거를 통해서 공직을 맡았다. 그러면 그 공직에 충실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위탁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위탁경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허용합니다. 이렇게 위탁 경영사유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일단 노동력 절반 투하고 일부를 남한테 맡길 때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농업법인이 가지고 농지다. 그러면 농업법인은 청산 중에 있다. 청산 중에 그럴 때는 위탁이 가능해요. 뭔 중에 있다면 청산 중에. 이런 것들이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농지법에 있는 내용으로서 자, 요약집에 있는 것들 몇 가지 또 체크해 보면은 184쪽.
농지 전형이 있죠. 농지 전형이라는 것은 이 농지를 농작물 경작 단형성을 재배의 다른 목적으로 해. 그래 농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걸 전형이라 하는데 이때 여기다 그런데 할까요? 여기다 버섯집에서 맞는다. 농지 이용 계량설인 뭐 축사 맞는다. 또 작물 재배사 맞는다. 농막 맞는다. 이런 것은 농지 전형으로 보지 않습니다. 농로 수로 개설해서 쓴다. 이건 농지 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85조 농지 소유 파트를 보면 이 농지를 소유하고자 할 때는 직접 농사를 지어야 소유가 가능해요. 이걸 경자 유전을 취한데 외적으로 농지 소유를 하게 될 때요. 농사를 직접 지지 않더라도 임대차를 허용해가지고 농지수를 인정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농지 가지고 투기행가를 벌여 우리가 없는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총사 그리고 그 학교 등 그 다음에 주말 청농농을 하고자 하는 자 상속으로 농지주택 앉아 특히 5번 중에 시골에서 몇 년 동안 농사짓다가 이용하면 그 시골의 농지에 계속 소유를 인지하느냐 8년 그래 5년 동안 농사짓다가 이용해버리면 시골의 농지 하나도 소유 못하고 다 팔고 올라야 돼 알겠죠 몇 년 이상 농사짓다가 올라면 8년 이것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요 농지 소유 상한이 나와있죠 이 수치를 잘 아셔야 돼 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이때 상한선에 제한을 받는 자가 3명 있어요. 소유는 인정하겠다. 그런데 이 상한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 이하만 가져라 이렇게 규제하는 것이 바로 농지소유 상한제인데 여기다 3명 이렇게 써놔요. 농지소유 상한에 제한을 받는 자 몇 명 있다고요? 3명. 3명이 떠올라야 돼요. 이 3명이 아니면 농지법에서 농지 소유도 된다 그런 친구들은 면제금 없이 농지 소유할 수 있어 국가가 농지 소유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아까 국가가 소유할 때는 면제금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아까 여기 농업인 농지 소유 인정하고 있었잖아요 농업인은 이 농업인도 농지 소유할 때 면제금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농지가 농업진흥적에 있던 농업진흥 밖에 있던 면제금 제한 없어요 농지 소유할 수 있는 자 중 면제금 제한 받는 자는 딱 3명이다 3명이 누군데 이걸 이해하고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첫째,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어요. 그런데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네요.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네요. 이 자는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자는 면제의 제한 없이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있다. 아버지가 농사 짓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농업인으로서 농사 짓고 계셨고 그때 면적이 10만이었는데 돌아가셨네. 근데 자식이 두 명 있네요. 엄마 안 계시고 엄마 돌아가시고 그래 아 자식이 있는데 큰아들은 시골에서 아버지고 똑같이 농사 짓고 있고 자기 명으로 농지 2000조미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둘째 아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농업인이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셔가지고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이때 자식만 남은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질 때는 상속비는 1대1로 나눠지. 그러면 5만씩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때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했던 자 중 둘째 아들은 공무원이죠. 그 친구는 농업에 상속을 통해서 농지를 취득한 자 중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 자는 상속받은 농지 5만이 자기한테 떨어지는데 5만 중 1만 중부터 이내까지만 일단 소유를 인정합니다. 그래 초과분 4만 있지 않습니까? 4만은 1년에 싹 처분해야 돼 아까. 안 팔면 6개월에 팔도록 명령서 나가고 명령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림 나가요. 이렇게.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그 4만 초과분을 다음에 공직 정년 퇴임하면 어차피 그만두니까 바로 시골 내려가고 싶다. 아버지 이어서 가서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러면 농지 안 팔아도 돼요. 초과분도 한국 농어청사에게 이탁해가지고 임대 무상 사용대회 빌려주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다 맡겨놓으면 된다고요? 한국 농어청사에게 그 초과분을 맡겨놓으면 그때는 바로 그 초과분도 법적으로 소유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 임대 무상 상태 하는 기간 동안에는 둘째 아들도 계속 소유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한국 농어청사에 했다 맡기지 않고 그냥 방치했다. 그러면 어쩐다고요? 몇 년에 팔아야 된다고요? 1년. 그때 팔아야 할 때 아까 5만을 전부 팔아야 될까요? 초과분만 팔면 될까요? 처가분 1만은 안 팔아도 돼요. 알겠죠? 1만은 씨가 알아서 관리하면 돼요. 주말에 가서 농사 짓던 친구한테 빌려주던 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걸 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상속에 의해 농지를 취득한 자 중 그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던 아들은 바로 농업이니까 면적에 제한 없이 농지
대하 오만타 지독서에서 농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골사가 몇 년 동안 농사짓다 올라가면 바로 농지소유를 인정해. 그렇죠. 이 수치 꼭 아셔야 돼. 8년 동안 시골서 성실의 농업 경영을 해가지고 애들 교육사 안 되겠다. 도시로 올라가자. 이렇게 하는 것을 이농이라 하죠. 시골서 올라오면 이농, 농촌을 떴다. 도시에서 시골로 가면 뭐라고 해? 기농. 좋았어. 그래서 이농이다. 이건 이농. 그래. 8년 이상 농업 경영하고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가지고 있는 농지가 그 10만 있었다 그러면 10만 중 1만이네 말 법적으로 소유를 인정해요. 그리고 그것은 제 알아서 관리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9급은 초과금이 있다 그러면 아까 이 친구하고 똑같아. 알겠죠?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친구하고 똑같아. 그 친구하고 같이 한국 농어찬세계에 그 초과금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맡기기 싫으면 몇 년에 다 팔아야 한다고요? 1년.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세 번째, 아까 주말 첨 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 이게 잘 나와. 주말 첨 영농을 하고자 할 때는 엄마, 아빠, 딸, 아들 다 합산해서 얼마 가면 소유를 인정할까요? 주말. 그렇죠. 얼마요? 주말 첨 1천 조금부터 미만. 1천 조금부터 미만이에요? 이하예요? 그래. 이하면 그것도 틀리는 거예요. 1천 조금부터까지 아까 농업인의 지를 줘버리거든. 미만이야 돼. 그래서 농업의 지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미만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보면은 그 농지증은 아까 자세히 팠죠? 그거 팠고 넘어가고 농지 처분을 봅시다. 농지 처분을 보면은 이 농지 소유자들 아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 안 짓고 방치하면 그때 1년에 농지 팔라고 돼 있었죠. 그 외에도 농지 처분 사유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한번 볼까요? 자, 187조 보면은 2번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회사 법인. 이 봐보세요. 농업인하고 농업법인은 농지 취득 경영할 때 면제금 없이 몽땅 취득 소유해서 경영할 수 있어요. 농업법인은 농업인끼리 뭉치는 법인이 있어요. 그걸 영농조합법이라고 그래. 그리고 농업인과 비농업인이 합작해서 만든 회사가 있어요. 이걸 농업회사법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농업회사법. 자, 이렇게 농업법인 두 가지 했다. 영농조합, 이거 봐보세요. 농업법인 몇 가지 했다고요? 두 가지.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이 있어. 이때 농업회사법을 만들려고 할 때에 농업인도 아닌 친구가 선동해가지고 주도해가지고 야 우리 농업회사법 만들면 법인의 농지 취득하고 팔 때 엄청난 세제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금도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명의를 만들어 법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 자리 많습니다. 많은데 이때 이 농업회사법 만들 때 농업인의 지위를 가지고 계신 중 업무 집행권자의 지위를 3분의 1에게 줘야 돼요. 얼마? 3분의 1. 그래 농업회사법 만들 때 업무 집행권자가 3명으로 한다 그러면 그 농업인 지위를 가지고 계시면 한 분을 모셔야 되고 6명이라면 2분 모셔야 돼. 근데 농업인을 모셔가지고 농업회사법 만들어서 몽땅 농지 취득해서 농업 경영하고 있는데 법인 명의로 이때 농업인이 탈퇴해버렸어. 비호상해가지고 같이 일 못하겠다고. 두 명 다 탈퇴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결혼이 발생했죠. 그러면 이 농업회사원은요. 바로 소유하고 농지를 1년에 다 팔아야 돼. 만약 충원을 3개월 이내 하면 돼요. 근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충원시키지 못하면 가지고 있는 농 1년에 싹 팔아야 돼. 몇 개월 내 충원한다고요? 충원해라고 3개월. 그 수치 받으세요. 그게 2번이 있어. 2번. 보고 계신가요? 자, 그 수치 꼭 알아주시고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충원시키지 못하면 몇 년에 싹 팔아야 한다고요? 1년. 몇 년에 다 팔아야 한다고요? 1년. 이렇게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그 3번 학교 등의 실습지로 취득했는데 그 목적 사업으로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다 걸렸다. 그러면 팔아야 되고 4번 주말 첨농농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주말 첨농농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도 팔아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요. 넘어가서 보면 또 어떨 때도 팔아야 되냐? 5번 농지 중 허가 신고를 마친 자가 그 농지 전용 목적사업 몇 년에 안 들어가면 2년. 2년 안 들어가면 몇 년에 싹 팔아야 돼요? 1년. 그 다음에 좋아요. 5-2번 통과하고 밑에 5-3번 통과하고 6번 좀 중요표
농지 소유 상하. 아까요, 여기 농지 소유 상하 있었죠? 세 명. 아까 1마, 1마, 1천 정도 미만 있었죠? 이 세 가지를 생각해. 이 상한을 초과했다? 그때는 전부를 다 처분한다? 초과분 팔면 된다? 그게 중요해. 그게 중요해. 초과분. 앞에 보면 나오거든? 박스에 보면 앞에, 야, 6호 경우, 6호 경우는, 6호 경우는 박스에, 소유 농지,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만 팔면 된다. 전부를 팔 것은 아니다. 이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보면은, 7번. 거지 부정함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아 농지 소유한 것이 판매되었다. 그것도 다 팔아야 되고. 농업 경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그냥 방치해버렸다. 그러면 그때도 팔아야 되죠. 그런데 다시 앞으로 가봐요. 187페이지. 박스에. 이때 농지를 팔아야 돼. 팔게 될 때에 이번에 법을 규제 강화했어요. 야, 팔아라. 그랬더니 팔긴 팔았어. 1년에 팔아라. 그랬더니 팔았는데 가서 봤더니 자기 동생한테 팔았어. 자기 딸한테 팔았어. 돼야 말 안 돼, 돼. 그동안 됐어. 팔기는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규제했어. 야, 거기 보면 너네들 식구한테 팔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다 팔지 마라고요? 식구. 거기 보면 거의 187페이지 박스에 봐보세요. 1년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안장 처분을 한다. 이걸 이번에 만들었어, 이번에. 거기다 체크해. 같은 세대원에게 팔 수 있다 없다? 없다. 같이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안장에 팔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봐주시고 아까 188페이지 처분명령 바로 시장에서 구청장입니다. 1년에 팔지 않으면 몇 개월에 팔도록 명령을 한다고? 6개월. 그런데 아까 해당 농지를 자기 농업계에 이용하고 있다. 가서 보니까 한국 농어청사하고 매도 이탁결체에서 해놨다. 그러면 직권의 처분명령 몇 년간 유예 조치할 수 있다고 했어요? 3년.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은 20%를 부과하고 매년 마지막 주 1회 부과할 수 있다. 매수는 한국 농어청사한테 한다. 그거 아까 했으니까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190페이지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를 추가로 해보죠. 쉬었다 하죠.